원룸 건물 13채를 사들인 집주인이 제 전화도 수신 정지가 돼 있고 전세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 세입자가 이제 나타났는데도 계약을 못 해요. 죽으려고 저기 베트남 여행 갔던 곳 사람들이 이게 없는 이유가 있나? 좋아. 리베이트가 뭐 거의 뭐 1,000만 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냥 알을 받으셨잖아요. 어떤 얘기를 해요? 혼나를 받아요. 아니요.